달려서 밖에 나가서 좀 달리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산책 좀 자주 시켜주려고 하거든요. 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날 한 엄마한테 태어난 남매예요. 근데 싸게 차이가 한모가 2.8kg 정도 되고요. 지금 3개월인데 그리고 두모가 1.6kg밖에 안 되거든요. 조금 작아서 밀리는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거지. 네. 두모도 안 져요. 네, 같이 잘 지내고 사이 되게 좋고. 네.
눈동자가 움직이기 막 시작하잖아요.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얘가 막 달리고 그러잖아요. 잘 잤어? 도모 오늘도 달렸지 열심히 자면서. 안 떨어졌어? 제가 예전에 일하던 데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완전 야산처럼 생긴 다 썩은 쇼파 아래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새끼를 놓고 있더라고요. 자고 있는데도 슬리퍼 신는 소리에도 깨기도 하고 또 엄마랑 좀 일찍 떨어져서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. 담이 지금 상당히 약한 편인데 그런 담을 늘려줄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를 병행을 해주면 안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심장 박공수 같은 거가 이렇게 서로 전달이 되고 그러거든요. 그런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. 따뜻한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걔들도 그걸 더 잘 느껴요. 됐어. 하고 좋아? 어때? 도모? 괜찮아? 벌써 졸려? 아이고 졸려. 벌써 졸려? 집이요. 이거 신랑이 애기들 거실에서 자면 좀 시끄럽다고 방에서 조용히 재우자고 좀 어둡게 해서
네.